다른 녹색 현관문은 안쪽도 녹색이었으며 외풍 때문에 틈을 꽉꽉 막아놓았다. 집은 뒤쪽에서 마당을 건너 식기실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왔어요! 샬럿이 차 소리가 들리자 외쳤고 몇 분 뒤 모두가 현관에서 부엌으로 들어가자 식기실 통로에 발소리가 울리더니 머뭇머뭇 부엌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티머시는 노크를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처음 보는 젊은이가 나타나자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머! 샬럿이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젊은이가 말했다. 오늘 좀 그렇더라고요. 저더러 와서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젊은이는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여기에는 전화가 없어서요. 샬럿의 얼굴에 슬며시 빛깔이 스며들어 두 뺨이 분홍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들의 병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알려줘서 고맙소. 모두가 뻣뻣하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젊은이가 다시 가기를 바라는 듯 내치는 느낌이 있었다. 별건 아니죠? 그렇죠? 샬럿이 물었고 젊은이는 몸이 좀 그렇더라. 아침 내내 화장실에 들락거리더라. 자동차를 타고 가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상태더라 하고 말했다. 이름은 에디다. 그가 설명했다. 티머시 친구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가 덧붙였다. 사실 하인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모두는 이 젊은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샬럿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 오랫동안 샬럿이 키널리 씨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랐듯이. 키널리 씨가 죽었어요. 티머시는 작년 이날 이 젊은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서 진토닉 두 잔째를 연이어 마시며 말했다. 저한테 모든 걸 남겼어요. 아파트, 랜드로버 차, 땅. 모두는 그 나이 든 남자가 이제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유산이 부정하게 얻은 거라는 생각을 막을 수가 없었다. 더블린의 좋은 입지에 들어선 마운트조이 스트리트의 아파트는 조지 왕조풍 마감을 섬세하게 복원해 놓았는데 키널리 씨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에디가 쿨라틴 이야기를 들었듯이 부부도 그 아파트와 내부 이야기를 티머시에게서 들었다. 티머시는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즐겼다. 그 아이 배가 약간 말썽을 부린 적이 있지. 샬럿이 어머니로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놀랐어요. 충수염인 줄 알았거든. 하지만 결국 그게 아니었어. 티머시는 푹 쉴 거고 괜찮아질 겁니다. 젊은이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웅얼거렸다. 믿었지 못하다. 모두는 생각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생겼다. 젊은이가 신은 신발은 요즘 흔히 보는 운동화였는데
한때는 하였으나 지금은 더러웠다. 검은 바지는 볼품없이 늘어져 있었다. 목은 맨살이 드러났으며 무슨 짐승이 그려진 빨간 스웨터를 입고 셔츠는 입지 않은 것 같았다. 고맙소. 오두가 다시 말했다. 뭐 좀 마실래요? 샬롯이 말했다. 커피? 차? 오두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샬롯은 사람을 환대하고야 말았다.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젊은이가 입을 열려고 하자 샬롯이 말했다. 잠깐 앉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마음을 바꿔 응접실로 가자고 제안했다. 불을 낭비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드는 화가 나지 않았다. 샬롯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안 됐지만 맥주는 없소. 홀을 통해 걸어가던 중 샬롯이 괜찮다고 했음에도 커피와 차를 준비하기 성가실 것이라는 이유로 젊은이가 거부하자 오두가 그렇게 말했다. 응접실에 있는 것은 핀볼 게임기 근처에 놓인 부부는 손댄 적도 없는 체리주 그리고 티머시의 코크진 토닉 두 병뿐이었다. 코크 한 방울만 마시면 좋겠는데요? 젊은이가 말했다. 괜찮다면요? 티머시가 다른 날에라도 올까? 샬롯은 알고 싶었다. 아이가 혹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아이가 제 생일에 오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이날 하루뿐이다. 그녀가 설명했다. 건배! 젊은이는 그렇게 소리칠 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오두가 보기에는 짐짓 멍청한 채 하는 것 같았다. 좋은데요? 젊은이는 진을 홀짝이더니 칭찬을 했다. 가엾은 티머시. 샬롯은 응접실에서 늘 앉는 의자, 불 왼편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긴 유리창으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단정한 잿빛 머리카락과 얼굴 옆면으로 떨어졌다. 그들 둘 가운데 하나가 먼저 죽을 것이다. 오두는 요즘 자주 그러듯이 간밤에 다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먼저 떠나는 사람이 그녀이기를 바랐다. 자신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기를 바랐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마음일 터이니 고통스러운 짐을 져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기를 바랐다.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던 에디는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기분이 나아졌다. 기운이 나네요. 그가 말했다. 코크 한 방울에. 키널리 씨가 죽던 날 그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티머시가 소식을 알리자 그들은 그날 밤에 모여들었고 키널리 씨는 여전히 침대에 뻗어 있었다.
그 시절 에디는 키널리 씨가 오코넬 스트리트에서 그에게 반한 뒤로 아침에 설거지를 하러 오곤 했다.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전날 밤에 설거지를 하는 거다. 시간당으로 쳐줄 거다. 다른 뜻은 전혀 없다. 에디는 그때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사망 당일 티머시는 직접 죽은 사람 얼굴에 수염을 깎아주고 키널리 씨에게 트위드 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크리치아 우어머 향수를 살짝 뿌린 다음 슬리퍼를 평상화로 갈아 신겼다. 티머시는 그를 평소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감은 눈은 빼고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밤에 다시 와. 알았지? 그가 에디에게 요청했는데 그런 소화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기 몇 사람 있을 거야? 가보니 몇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수가 많았고 모두 침실에서 경의를 표했으며 나중에 응접실에서 티머시가 음악을 틀자 다들 그냥 앉아 있었다. 에디는 조각조각 대화를 꿰어 맞추어 보고 티머시가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티머시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새로운 키널리 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로 이사 오는 건 생각도 안 해보겠지, 에디? 티머시가 잠시 후에 제안했고 나중에 에디는 티머시 자신도 볼스브릿지의 신문 가판대에서 일하다가 그의 표현대로 구두창이 달아 빠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그런 식으로 마운트조이 스트리트로 초대받았다고 짐작하게 되었다. 사실 에디가 응접실에서 말했다. 저는 맥주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요. 티머시의 아버지는 에디가 보기에는 너무 마르고 뼈만 남아 앉을 때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떤 모양이든 형태로든 맥주는 마시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가스가 든 건 저한테는 정말 안 맞아서요. 에디가 털어놓았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 티머시는 에디가 특별히 내려온 것을 부모가 알면 잠깐 뭐라도 좀 먹고 가라고 잡을 테고 에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를 생일을 맞은 소년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 이름은 오두인데 티머시가 말했다. 정말 특이하다. 집 멋진데요? 에디가 말했다. 좋은 곳이에요. 에디는 어떤 호기심 같은 것 때문에 이 집에 왔다. 티머시가 로버의 열쇠를 건네주었을 때 생기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나서 가보기로 결심했던 고레이로 바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키는 대로 볼팅글라스로 왔고 좁은 도로들을 따라 쿨라틴까지 왔다. 골웨이는 나중에 갈 생각이었다. 차의 지도를 보니 N80을 타고 포트리셔로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런 다음에
마운트 멜릭과 틸러모어로 가서 거기서 에슬론으로 간다. 에디는 그런 도시를 전혀 몰랐다. 그가 노는 것은 더블린이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티머시 아버지를 부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화장실이 있나요? 샬럿은 오래전 아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법석을 떨지도 않았으며 그래야 할 이유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드에게 공감했고 그가 느끼는 실망에 약간 감염되기도 했다. 이게 티머시, 그 아이가 살고 싶은 방식이에요. 그녀는 한번 부드럽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오드는 외면하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티머시에게도. 오드는 그런 식이었다. 어떤 것도 그를 바꾸지 못했다. 쿨라티는 그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어린 티머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좌절한 곳에서 성공해 주기를 바랐다. 그 시절 그들은 하룻밤 묵고 가는 여행객들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집에 흠이 너무 많고 유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져 그 일을 계속하면 오히려 재정에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어린 시절 티머시는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였다. 오드는 미래 언젠가 쿨라틴의 다시 가족이 자리를 잡고 어떤 훌륭한 방법으로 집과 정원이 모두 복원되는 때를 그려보았다. 티머시는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고 특유의 버릇대로 묘사를 하기도 했다. 꽃이 만발한 호텔, 현대적인 용품과 기기로 가득 찬 부엌, 새 벽지와 직물로 상쾌한 페인트 칠한 침실. 오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손님들이 오고 가던 때를 기억했다. 물론 머무는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아니었지만 값을 치르는 손님이 온다면 적어도 뭔가 도움은 될 것 같았다. 점심 먹고 갈지 물어봐야 해요. 오드가 티머시의 친구에게 아래층 화장실을 안내해주고 오자 샬럿이 말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제가 변기를 고쳐드릴게요. 에디는 변기의 물 흐름이 나쁘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복잡할 것 없다. 파이프 부식이다. 에디는 자신이 한때 배관공 일을 배우려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다고 설명했다. 일도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점심 이야기가 나오자 에디는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부부는 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음료 탁자에서 칼을 하나 집어들더니 진토닉을 챙겨 아래층 화장실로 수리를 하러 내려갔다. 정말 친절하네요, 에디. 티머시의 어머니가 감사를 하자
그는 정말이지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에디가 칼로 물탱크를 여기저기 쑤신 뒤에 돌아왔을 때 응접실은 비어 있었다. 비가 창을 때려대고 있었다. 불길은 낮아졌다. 그는 다시 잔에 진을 조금 더 따랐지만 토닉은 두 번째 병을 따야 했기 때문에 귀찮아 내버려 두었다. 그때 늙은 남자가 갑자기 장작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에디는 말하면서 자신이 손에 병을 쥐고 있는 장면을 들켰을까 궁금해하다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래요. 티머시 아버지가 말하며 장작 두어 개를 불에 얹고 포탄 조각은 그 뒤에 내려놓았다. 정말 고맙소. 엄청난 비네요. 에디가 말했다. 그래, 이제 많이 퍼붓는다는 답이 돌아왔고 둘이 식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더 말은 없었다. 거기 앉아요, 에디. 티머시의 어머니가 지시했고 그는 가리키는 곳 두 부부 사이에 자리에 앉았다. 썰린 고기가 담긴 접시, 이어 감자와 브로콜리가 담긴 야채 접시가 건너왔다. 그날도 목요일이었어요. 티머시가 태어난 날도. 티머시의 어머니가 말했다. 갖다 준 신문을 보니 여왕이 교황을 접견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 1959년, 에디는 계산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을 보기 14년 전이었다. 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크방울이 몸속에 멋지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부부가 그 병을 식탁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이었다. 좋은 곡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그것이 티머시가 좋아하던 것이라고 늘 좋아했다고 말했다. 늙은 남자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늙은 남자는 티머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늙은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에디는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